됐다. 뛰어 오르면. 튀김에서 자기들이 막 터지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겨버려요. 터지니까. 짜면 바구니도 억지로 인공적으로 안 만들더라도.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었는데. 반죽을 넓혀주면 되죠. 이거는 왜냐면은 소고기 라운드처럼 파이다.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은 부러져 버리거든. 일찍 하다 보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데 깊게 퍼지거든요. 그래서 다시 무리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